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? 팥떡의 제일 중요한 것은 팥을 어떻게 잘 삶아내느냐에 따라서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. 오늘은 팥을 아랫맛 없이 잘 삶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.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삶으면 될까요? 팥은 보통 네. 우리가 그 떫은 맛이 많이 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삶아주시는데 보통은 한 번 삶아서 버려요. 그 물을. 네. 근데 저는 두 번도 삶아보고 세 번도 삶아보고 네 번도 삶아서 네. 버려봤는데요. 네. 두 번 삶아서 버리고 나서 팥을 제대로 삶았을 때 가장 팥이 맛있는 맛이 나요. 네. 그런데 명희님, 팥의 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의 주부님들은 이제 첫물만 버리거든요. 네. 근데 두 번째까지 삶아서 버리시는 이유가 있나요? 네, 한 번 버렸을 때는 그 네. 아린맛이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네. 두 번을 삶아서 버렸을 때 아린맛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팥을 세 번 삶을 때 모두 찬물을 쓰는데요. 그래야 팥이 냉수 마찰이 되면서 네. 팥이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려주는 거거든요. 네. 야, 그러니까 아린맛도 제거하고 식감도 살리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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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부터 그럼 팥을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볼게요. 팥은 3컵 정도 삶습니다. 센 불로 처음부터 네. 푹 삶는 거죠? 네, 이때 물은 자작할 정도만 부어서 삶아주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명희님, 네. 이게 두 번 정도 삶는데 그 과정 동안 맛이 좀 빠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. 두 번 삶을 때는 바로 끓이면 버리기 때문에 네. 맛은 전혀 손색이 없고요. 아린맛만 빠지는 예. 거죠. 그렇다면 그렇죠. 그 시간도 오래 삶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 아린맛만 딱 제거하는 거니까. 그렇죠. 네. 끓기만 하면 바로 네. 버리시고 또 찬물부터 부어서 또 네. 끓으면 바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팥의 네. 아린맛은 없애주면서 팥의 식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. 오.